검은 사막 전직업 리부트가 나왔는데 못 참지. 안녕하세요. 편안한 게임을 추구하는 쿠르루입니다. 오늘은 침대에서 사냥하는 가디언 리부트 기념 편안한 콤보를 가져와 봤어요. 특허는 오른쪽에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휙휙. 아직 안 지나갔나? 우리 각성 가디언니는 편안한 침대 사냥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멸신과 능멸 데미지가 많이 올랐고 소진 이후에 거행 연계가 엄청 빨라져서 쾌적한 사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혹한의 화신, 살얼음, 소진, 멸신의 불길, 혹한의 화신, 정화의 불꽃, 인탄하는 이빨, 묵살, 가벼운 능멸. 처음 스타팅 혹한의 화신부터 시작 후 그 뒤로 멸신의 불꽃 후에 큐로 혹한 유지. 소진 이후 거행 일타가 빨라져서 기존 콤보대로 하면 멸신 쿨타임이 0.5초 정도 늦게 옵니다. 가벼운 능멸이 공속과 개수를 버프를 받아서 사냥에 쓸만할 정도로 쓰였어요. 능멸은 콤보 중 어디든 넣으셔도 무방하나 거행과 멸신 사이에 넣는 건 부추. 단단하고 강력해서 사냥하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싹 가능.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할 거야 말 거야? 에요? 대